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패션 시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압니다, 여러분. 시계를 좀 진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패션 시계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 저도 한때 패션 브랜드의 시계를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가. 특별히 색안경을 끼거나 편견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짧고 라이센스 방식으로 시계를 생산하는 패션 브랜드의 시계들에게 뭐 헤리티지나 기술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만 나름대로의 컨셉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 좋은 시계를 판매한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올해도 늘 그랬듯이 도그워치의 사훈이라고 해야 하나, 좋은 시계를 찾기 위해 시계를 많이 구입하고는 있는데 타율이 별로 안 좋네요. 지난번 인빅타 쿼츠는 좀 잊어주세요. 암튼 오늘 리뷰 시계는 막강한 스와치 그룹에서 스와치와 함께 엔트리급 패션 시계를 담당하는 켈빈 클라인의 글림스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게 4개월 전인데, 이제서야 저한테 도착한 이유가 처음 도착한 패키지에 다른 건다 있는데 시계가 없더라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조마샵을 10년 넘게 꾸준히 이용한 저에게는 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역시 늘 하던 대로 시계 박스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배송물 무게가 시계를 제외한 무게와 동일하다는 부분을 소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튼 뭐 덕분에 필요 없는 상자가 두 개가 되었네요. 2019년도에 켈빈 클라인에서 출시한 글림스 모델입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전면부는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측면과 케이스백 부위는 모두 미러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손으로 느껴지는 거친 부분은 전혀 없고, 역시나 막강한 스와치 그룹의 식구답게 엔트리급 시계에서 보여주는 이 준수한 케이스 마감 품질은 확실한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오발 케이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타원 모양의 케이스 상단을 뭔가 깔끔하게 절삭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손목 위에 올려보면 뭔가 좀 뚱뚱한 느낌이 세이코 터틀 같은 존재감인데, 럭투럭이 상당히 짧고 케이스백도 튀어나온 부위 없이 플랫해서 착용감은 의외로 좋습니다. 스트랩 두께는 두툼한 편이고, 이 가죽 표면에 왁싱 코팅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부드러운 촉감입니다. 케이스백에서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스위스 메이드라고 표기된 부분만 눈에 좀 들어오네요. 다이얼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1960년대 자동차 계기판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매력 어필이 될것 같네요. 근데 저는 왜 셀프 주차 머신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이게 다소 이해가 좀 필요한 다이얼이긴 한데, 일단 다이얼에 표기된 숫자들을 보면 바깥쪽 테두리 두 줄은 누가 봐도 분단위이고 안쪽 두 줄은 시간 단위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냐인데, 저도 사실 처음 시계를 열어보고 한동안 생각에 좀 잠기긴 했는데, 암튼 해답은 핸즈 컬러에 있습니다. 분침의 컬러에 따라 빨간 핸즈가 올라오면 빨간 테두리를 적용하고, 실버 핸즈가 올라오면 실버 테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용도를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침 컬러가 실버이니까 지금은 7시, 분침 컬러는 빨강이니까 55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막 지나가서 핸즈 컬러가 바뀐다면 빨간 시침이면 10시, 실버 분침이면 10분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암튼 뭐 시인성 하나는 정말 최악이네. 미약하긴 하나 뭐 나름대로 야광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이얼이 안 보인다는 거. 총평입니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 시계에 대한 저의 기대 수준은 합리적인 가격과 차별점 있는 디자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뭐 물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원래 대중들이 갖고 있던 그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정도인데, 60년대 자동차 계기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독특한 다이얼과 저렴한 가격임에도 스위스 메이드가 주는 준수한 마감 품질이라면 뭐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계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계기판 다이얼이 뭐 멋진 건 알겠는데, 매번 시간을 볼 때마다 생각이 좀 잠기는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